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왕주잉은 이 자무스의 경찰놈들한테 잡혔었는데 이 온갖 매를 그냥 정신없이 쳐맞은 왕주잉은 감방에까지 쳐넣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러한 왕주잉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? 항상 주잉이 이래 이 발벗고 나서는 쪼왜남밖에 더 있겠냐고요. 비록 저번에 노랑 대가리 일 때문에 이 모순이 생겨서 서로 얼굴을 안 보이는 사이지만 말입니다. 하지만 암만 그래도 이 자신을 도왔던 사람이 일이 생기면 다짜고짜 나서는 게 쪼왜나니 스타일이었다고 하는데 이 자무스로 떠나는 차량 안에서 이 웬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자무스라. 웬나는 이 주위에 핸드폰 하나를 잡아서 전화를 거는데 왜 여콩칭이야? 내 너희 큰형이 쪼왜나니다 이놈아. 여콩칭 기억나시나요? 전에 이놈이 하얼빈으로 벤츠를 구입하러 찾아왔었다가 어떠했었죠? 엔진까지 땜질해서 붙인 이 빈 껍데기만 달랑 구입할 뻔했잖아요. 그건 다 한 사기꾼 깡패 조직이 한 짓인데 그때 쪼왜나니 또 척 나서서 멋있게 해결해준 게 아니겠습니까? 그때 이 여쿵칭이 바로 그 자무스의 흑사회 바닥에서 노는 건달이라고 합니다. 뭐여 그 하얼빈의 날강도 무디 대가리 쪼왜나니 아니니? 근데 뭔 일인데? 너 혹시 내를 보고 또 그 저번에 돼지 우리 같은 아지트로 오라는 말은 아니겠지? 네, 이놈은 전에 그 웬나니 아지트에 빠졌다가 아주 진절머리는 느꼈었는데 야야 그 언제적 돼지우리 같은 소리야. 우리 이제 5층짜리 새로운 건물로 옮긴 지 언제라고. 됐고 내 지금 자무스로 달리고 있거든. 우리 분망하신 여콩칭 아우가 나와서 이 형아를 마중 나올 시간이 되나 모르겠네. 나 이 쪼왜나니 그만한 멘트가 있는가? 뭐? 하하하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. 야들아 고속도로 입구로 빨리 가자. 내 저 하얼빈의 의형제가 온단다. 그렇게 여콩칭이 급급히 부하들을 모아서 이 고속도로 입구로 가서 기다리는데 이어 저 멀리서 이 차량 세대가 붕 하고 달려오는데 어라 저 커다란 덩치 저 으리으리한 차량은 저거 뭐다냐? 설마 저 차량이 바로 허머? 여콩칭은 깜짝 놀랐다는데 그 자무스에서는 아직 구경도 할 수 없는 차량이었으니 말입니다. 이어 여콩칭은 이 쪼왜난과 뜨겁게 포옹하고 니놈들이 또 차를 바꿨냐? 좋겠다야. 근데 이 허머 차량은 한 대 얼마씩 한다냐? 우리 자무스에는 아직 한 대도 없고 내 처음 본다야. 그러자 모르지 뭐. 우리가 언제 뭐 차량 가격을 알고 빼앗대? 이거는 우리 내 짱허라는 놈한테서 빼앗은 거다. 빼앗았어? 이 거의 몇백만 위씩 하는 허머 차량을 그냥 빼앗으면 주대? 역시 보통 깡패 건달 놈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는데. 가자 오늘 자무스는 너희들 거다. 에이? 이 확실하게 즐길 준비들이 되었는가? 여콩칭은 지 쪽에서 더 흥분해서 좋아하는데 하지만 웬나니 얼굴에는 이 근심 걱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. 술은 나중에 해도 되고 이 먼저 벌리부터 보자. 내 친구 한 놈이 이곳 자무스로 와서 일을 보다가 그만 잡혀 들어갔단다. 지금 깜방에까지 들어갔다는데 너 그거 빼준 멘즈가 되니? 뭐라고? 웬나나 너 금방 뭐라고? 그러자 내 친구가 잡혀 들어갔다고. 아니 그 뒤에 얘기를 그런다. 응? 아, 너 내 친구를 깜빵에서 빼준 멘즈가 되냐고? 그러자 여콩칭이 무릎을 탁 치는데 당연하지 이놈아 지금 장난하나? 여기 자무스다 자무스 내 나와바리 자무스라고. 이놈이 내 여콩칭을 아주 그냥 띄엄띄엄 보셨구만. 자 너 잘 들어봐라. 여콩칭은 이 핸드폰을 꺼내서 스피커도 켜고 어디론가 띠띠띠띠 누르는데 이어? 어이 브라더 뭐 하시는가? 그러자 저쪽에서는 여콩칭이구나. 왜? 내 조금 이따가 회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? 전화 저쪽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내 하얼빈에서 온 친구의 친구가 이 자무스로 와서 일을 보다가 잡혀 들어갔단다. 근데 지금 깜빵에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떠야? 내 이 하얼빈에서 온 내 친구가 묻는데 내가 그놈을 빼줄 수 있냐고. 그러자 저쪽에서는 뭔 일로 잡혔는데 하고 묻는데 아니 뭔 일로 잡혔는지는 상관 말고 내가 그만한 멘즈가 되냐고. 에? 브라더 여콩칭 이놈이 또 다른 놈들 앞에서 이 자신이 위신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있다 그래. 어? 그만한 멘트가 있다고. 근데 내 지금 회의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한 2시간 뒤에 다시 통화해서 이 자세한 거 알려달라. 그러면 내 네 멘트를 봐서 당장 빼줄게. 오케이? 그럼 끊는다. 그렇게 툭 띠띠띠 끊는데 그제야 이 여콩칭이 어깨가 또 으쓱해 나는데 하지만 그 외에 나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반응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너 이분이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냐 이놈아? 우리 이거 자무스 총경찰국이 국장님이시다. 내랑은 이 사이가 아주 좋아 브라더 사이지. 오 그랬구나.
영콩칭은 자신이 백이 엄청 센 줄 알고 이 외난이 깜짝 놀래주기를 바랬는데 어라? 이놈이 무덤덤하네요. 역시 역시 재미라고 개뿔도 없는 놈. 자, 우리 자무스에서 이 제일 좋은 레스토랑으로 직행하자. 그리고 술상을 다 차려놓게 되면은 그 깜빵의 친구도 함께 나와서 쭉 한잔하는 거지 뭐. 그제야 외난이 이 엄지손가락을 척 빼들면서 좋다고 하는데 이 레스토랑에 도착을 하고 이 요리들도 다 오르고 영쿵칭이 술잔을 들렸는데 말입니다. 잠깐만 영쿵칭아, 잠깐만. 이제 아까 얘기한 두 시간이 다 지났는데 먼저 내 친구부터 꺼내달라. 내 친구 그 안에서 이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게 말이다. 저 외난이 비록 이 말을 잘 할 줄 몰라 그렇지 이 마음은 더없이 따뜻한 놈인데 이렇게 그 자신이 주위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챙겨주는 놈이라고 합니다. 알았다 이놈아. 아, 술맛 떨어지겠어. 여쿵칭은 이 전화번호를 누르면서 대충 묻는데 근데 그 너희 친구란 놈이 여기 자무수에서 건드렸다 놈이 대체 누구야 하고요. 그러자 웬나도 잘 몰라서 주인이 오른팔 알주를 보고 얘기하게 하는데 네 형님들, 이쪽 자무수에서 짱뽀리라는 놈이랍니다. 또한 우리 주인 큰형님이 장조림이라고도 욕하던데요. 그래 뭐 장조림 뭐? 짱뽀리? 금방까지도 이 우쭈우쭈라던 영쿵칭이 얼굴색이 갑자기 확 이그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누구라고? 짱뽀리라고? 하지만 이때 전화 저쪽에서는 웨이웨이 하고 누군가 받는 소리가 나는데 브라더 내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. 경찰서장이 전화를 끄는 영쿵칭은 급급히 얌전해지는데 그러자 왜 나는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. 왜? 뭐야? 그놈이 니보다 쎄야? 그놈한테 니 멘즈가 아이 먹히나? 그러자 하하하하 아 그게 아니라 친하다 친해 이 다 친한 형 동생하는 사이지. 다만 그 짱벌리 형님이 고개를 끄덕여 줘야 이 경찰국장이 풀어주거든. 그러니 내 먼저 짱벌리 형님한테 전화 한 해볼게. 여번이 영쿵칭 이놈은 쪽팔릴까봐 이 스피커도 못 켜고 조용하게 그 짱벌리한테 전화를 거는 거였다는데 왜 짱벌리 형님이시죠? 저 영쿵칭입니다. 예. 저 이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요. 형님이 저번에 잡아쳐 넣었다는 그 하얼빈이 왕주인 말입니다. 예. 그놈이 이 저희 제일 친한 브라더의 친구거든요. 그래서 말인데 어떻게 저희 멘즈를 봐서라도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? 예. 아, 예. 알겠습니다. 요 여쿵칭은 이 풀이 싹 죽어서 핸드폰을 끄는데 그러자 왜 나는 너 뭐냐? 에? 일본 놈이야? 예. 헤헤헤 하면서 하지만 여쿵칭은 이 얼굴색이 똥이 되어서 발떠덕 일어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외나나 너 나를 좀 기다려달라. 내 그 짱벌리 집으로 찾아가서 다시 한번 부탁해볼게. 그러니 너 내를 조금만 더 기다려달래. 그러자 말입니다. 외나니 그 여쿵칭이 팔을 꽉 잡으며 말리는데 앉아라 이놈아. 앉아. 괜찮다. 내가 전화 한 통 넣어볼게. 앉아라 그냥. 웬나는 제대로 느꼈다고 합니다. 이 영쿵칭이 그 짱벌리 앞에서 멘즈가 아주 발바닥이라는 사실을요. 전화해서 안 되는 얘기가 이놈이 찾아간다고 되겠냐고요. 내가 사람 찾아서 해결할 테니 넌 그냥 젓가락질이나 먼저 해라. 왜? 그러자 영쿵칭이 펄쩍 뛰는데 웬나나 아니 이 자무스에서 이제 20년 동안 건달 생활을 해온 나도 안 먹히는데 너가 어떻게 먹히냐 하고요. 아니. 아무래도 내가 짱벌리한테 찾아가서 이 얘기하면 다를 거야. 영쿵칭이 또 발떠덕 일어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앉으라니까. 에헤. 앉아라. 앉아. 어? 왜? 예. 정거입니까? 낸다. 내 저 외난이요. 네, 외난은 그 자신이 큰형님이 왕청한테 전화를 건 거라고 합니다. 이 외난이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자 저쪽에 왕청이 피식 웃는데 뭐여?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니? 아니 그러면 그게 뭔 일에 속하는데? 내는 큰일 하는 놈이야 이놈아. 다음에부터 이러한 사소한 일은 내 비서한테 그냥 전화해라. 어? 아우야? 이 형이 지금 비즈니스가 엄청 바쁘거든. 나중에 한잔하자. 끊는다. 그러자 뭐 이러한 일은 일도 아니라고? 곁에서 듣고 있던 영쿵칭이 두 눈이 휘둥그레해지는데 왜나나 금방 너 누구랑 통화했는데 이 분위기가 그리도 쩐다냐? 그러자 왜나는 내 뒤를 봐주는 형님이다. 그 흥룡강 성전부의 탑3 왕부성장의 아들이지. 뭐시라고? 탑3? 웬나나 너 이게다 아니지 웬난 큰형님에 내가 너를 형님으로 모실 테니 나도 좀 소개시켜주라. 영쿵칭이 또 칭얼칭얼 거리는데 됐고 자 술이나 한잔하자.
그제야 왜 나는 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 술자리가 끝나기 전에까지 왕주인이 풀려날 테니까 말입니다. 그러면 이때 그 짱벌리 측은 어떠했을까요? 짱벌리도 지금 한참 술자리를 만들고 아주 그냥 개선장군 마냥 이 큰 소리를 제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신이 할빈이 한계 구역이 큰형님을 박살내놓은 이야기를 아주 뭐 영웅담처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삐리리 삐리리 전화가 울리는데요. 네, 그 자리에는 왕주인을 잡아쳐 넣었던 자무스의 총경찰국장도 있었고 그놈이 전화가 울리는 거였었는데 뭐야 이게 모르는 번호인데 왜 니 뉘기야 내 지금 술 먹느라 바쁘니 좀 이따 전화해라. 하지만 이때 전화 저쪽에서 야이 개고 소고 욕지거리가 막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곁에 있던 짱벌리도 다 듣기는데 그러자 짱벌리는 이 술이 얼빤하게 되어서 건아야 이 재수없게 술맛 떨어지게 이리 줘봐 내가 확 욕지거리 해놔야 하지만 말입니다 이 경찰국장이 글쎄 갑자기 발떠다 일어서면서 충성을 외쳐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야야야야 깜짝이야 이놈 이거 뭐 하는 거임? 경찰국장이 바짝 긴장한 채로 이 차례 자세로 서서는 예! 예! 하고 전화를 받는 거였다는데 여 한참이 지나서 이 전화를 끄는 그 경찰국장의 얼굴색이 새하얗게 질려서 이 볼품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까까지만 해도 지가 명령을 하여서 그 왕주인을 잡았다고 으쓱해 하던 그놈이 말입니다. 여 경찰국장이 술상 딱 하고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짱벌리 너 이놈! 니놈 때문에 내 이 경찰국장 옷을 벗게 생겼다 이놈아! 너희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! 사람을 건드려도 에? 좀 봐가면서 건드려야 될 게 아니겠니? 뭐야 이놈이? 맨날 고분고분하던 경찰국장이 욱하자 이 짱벌리는 살짝 당황하는데 대체 뭔데? 어? 그놈이 누굴 찾았는데? 경찰국장이 혀를 끌끌 차는데 자무스의 이 넘버원 시장이 내한테 전화 왔다 이놈아 그럼 어떻게 나의 이 경찰국장 감투를 내 보존할 수 있겠니? 뭐 자무스의 시장? 그 양반은 나도 만나기 힘든 인물인데 근데 그 하비 놈들이 어떻게 그러자 경찰국장은 그 짱벌리가 한심해서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이렇게 개뿔도 모르면서 에? 막 걸고 든다니까 이놈이? 자무스 넘버원 시장을 듣고 놀라면 아직 이르다 이놈아 그 뒤에 이 흥룡강 성전 부위 입김이 있단다 알아들었니? 저 제일 위쪽에 흥룡강 성전 부 말이다 이놈아 그 흥룡강성 경찰청도 아니고 그 위에 성전부라고? 짱벌리가 입이 떡하니 벌어져 있는데 이 경찰청장은 그 다짜고짜 웬나한테 전화를 거는데 여보세요 저웬나 어떻게 불러야 돼? 저웬나 선생님이 되시죠? 저는 이 자무스 경찰국 국장입니다 가만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저랑 얘기하면 됩니다 네 그러자 저쪽에서는 그래 너랑 얘기하면 된다고 알았다 그럼 너희는 내 친구 왕주잉을 잡아가뒀다며 그 40명이 깡패 건다대로 그런다 걔네를 당장 풀어줘라 예? 누구라고요? 경찰국장이 당황해서 되묻자 말입니다 뭐야 뭐하나 처먹는가? 그 하얼빈에서 온 조폭들 40명을 풀어줘라고 조폭도 모르는가? 그러면 양아치, 건달 뭐 40명 오케이? 그리고 걔네가 지니고 왔었던 권총 40자루까지 함께 말이다 네 지금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경찰국장한테 당당하게 깡패 건다들을 풀어내라고 하다니 뭐 오해인 것 같은데 뭐 그냥 직원들을 풀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한 경찰들한테 다짜고짜 권총들까지 내놓으라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말로 이러할 때는 그 말을 못하는 아바아바 보다 뭐 나은 게 있을까요 이 놈이 뜸들이자 왜 나는 왜 힘드니 힘듦에 관둬 내 또 다른 곳에 전화해서 알아보면 되지 뭐 그러다 됩니다 됩니다 어르신 경찰국장은 다짜고짜 된다고 대답하는데 아니면 또 다른 건물이 움직이면 그때 가서 진짜로 끝날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외난 쪽이 전화가 끝나자 삘릴리 삘릴리 여콩칭이 전화가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여콩칭이니 내다 내 짱벌리 네? 짱벌리? 짱벌리가 왜 여콩칭한테 전화 온 걸까요?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말이다 너 여콩칭 아우가 어쩌다가 부탁을 하는데 내 들어주려고 말이다 너희 그 친구의 친구라는 놈을 내 풀어주려고 하하하 괜찮아 에? 이렇게 뭐 서로 다 돕고 사는 거지 뭐 이러한 간사한 놈을 본 적 있나요? 이미 그 왕주인이 풀려나게 되니까 여콩칭이 모르는가 해서 또 내친김에 선심을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?
여쿵 친구는 아주 통명스럽게 대답하는데, 형님 저 지금 그 친구랑 함께 있는데요. 이 친구가 성전부 쪽을 움직여서 이 빼내온 걸 내 다 알고 있는데요. 그러자 짱보리는 난처해하는데, 그랬구나. 혹시 그 친구 시간 되나? 내가 자리를 안배할 테니 우리 한잔 할까? 네, 왕주인은 비록 풀려났지만 아직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닌데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.